5월 23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7장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아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십니다. 그 땅이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단 서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모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꿈과 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일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이루실 꿈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크고 격렬해질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싸웠다는 것이죠. 의견이 달라서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믿음으로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주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